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다수계약과 일부 무효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1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0-28837호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이득금 사건이고 원고는 조합원입니다. 재건축의 주택조합원에 가입한 사람이에요. 피고는 주택조합인데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원고 조합원이 최종적으로 이긴 사건이죠. 이제 사실관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이제 2016년 10월 10일 날 피고 조합하고 계약을 이제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떤 계약을 체결하냐면 17년 11월 10일, 그러니까 1년 뒤, 1년 뒤까지 1년 1개월이죠, 정확히는. 1년 1개월까지, 사업 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전액 환불해 준다고 하는 안심보장 증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2억 원을 내고 조합 가입 계약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계약이 체결한 거죠. 2017년 11월까지 사업 승인이 안 되면 전액 환불받는다. 그리고 2억 원의 조합 가입 계약. 이두 개의 계약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사업 계획이 승인이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조합을 상대로 2억 원 환불해달라 이렇게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죠. 그랬더니 환불 보장 약정은 원심은 뭐라고 하냐면 피고 조합의 채무를 부담하는 건데 이거는 조합의 총회의 결의가 없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조합장이 총의 결의 없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총의 결의가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따라서 안심보장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안심보장 계약 증서의 그 계약은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조합 가입 계약은 유효하냐? 원심은 이건 무효고 조합 가입은 유효이기 때문에 2억 원 안 줘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아직 조합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게 원칙인데 원칙이 이거예요. 원칙과 예외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 일부라는 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하면 너한테 이거 얼마 줄게라고 했는데 첫 번째 거가 무효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내 팔뚝을 하나 잘라주면 뭐네 팔뚝을 하나 나한테 잘라주면 뭐뭐뭐뭐뭐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일부 무효도 근데 나머지는 괜찮아요. 밥도 사주고 뭐 어디 뭐 놀러도 가주고 이런 것과는 유효한데 요게 무효라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그런데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라고 된 경우에는 일부만 무효가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팔을 잘라준다 이런 거는 무효로 하지만 나머지 밥을 사주거나 여행 가주는 거는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요거는 가정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일부가 무효라면 전부가 무효가 원칙. 하지만 가정적으로 그 부분이 무효더라도 나머지를 법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일부만 무효고 나머지는 유효하다. 요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이거를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개의 계약이 연관되어서 체결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즉, 일부 계약이 무효면 전부가 무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만 없이 나머지를 했을 거라고 인정이 되면, 그것만 유효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환불 약정이 없었더라면, 과연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대법원이 판단을 한건 아니에요. 이게 무효로 그러니까 안 했을 거다. 환불 약정이 없었으면 조합계획 안 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니지만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원심을 보니까 이걸 안 따져봤다. 그래서 파기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 법률행위 일부나 여러 개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 일부 무효의 범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게 원칙이고, 다만, 그걸 빼도 나머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 가정적 판단 하면, 나머지만 유효할 수 있고, 이것만 무효가 된다. 요게 다수의 계약, 여러 개의 계약을 순차적으로 계약한 경우, 뭐, 계약서 여러 개 쓰잖아요. 계약서 1계약, 뭐, 이렇게 쭉쭉 여러 개 쓰고, 뭐, 다 했을 때, 요것만 빼고 했을 경우에는, 무효. 근데, 전체가, 유효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환불약정의 유무로 조합가액했는지를 가정적으로 판단을 해봐라. 요거는 거는 여러 계약에도 적용됐다는 거, 요걸 꼭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계약의 일부가 무효일 경우에 내가 상대방이든 아니면 내가 주장하는 사람이든 반드시 이 가정적 판단 하에서 어떤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요것도 같이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